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고 나니까 어려운 것만 좀 많으시죠? 이게 계속 돌다 보면 점점 수월해지실 겁니다. 이번 시간 주택법을 함께 보시는데 우선 한 장짜리를 잠깐 봐놓습니다. 로마수자 1번 보시게 되면 적용 대상이라 해서 공공택지와 주택단지 그리고 3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주택과 관련되어 우리가 꼭 봐주실 것이 3번 도시형 살택은 자주 시험에 나오고 양가로 4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택 차셨죠. 별표 해놓습니다. 2월 15일날 법이 개정되었는데 기존 내용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건설하게 되었을 때 1번부터 4번까지의 건설 기준이 있는데 3, 4를 묶어놓습니다. 전체 세대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건설할 수 있고 전체 주거지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2월 15일날 개정된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상 허가 신고받은 공동주택은 1번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건설할 수 있는데 2세대 이하란 말을 추놓습니다. 그리고 3번에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 그래서 전체부터 3분의 1 이하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아마 올해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옆에 칸 보시게 되면 4번에 리모델링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1. 대수선형과 2. 증축형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건축법의 리모델링은 두 가지 외 개축이 추가되는데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허가 요건은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 파악할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토대로 우선 내용을 잠깐 확인해 나가십니다. 538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택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 찾으셨죠? 이제 우리가 공부하실 주택법은 정상적으로 하면 7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7시간 필요한데 오늘은 1시간 안에 날림공사 해버릴 겁니다. 양해를 하십시오. 여기 주택법은 건축법이 내가 살 집을 짓는 반면 주택법은 분양할 주택을 건설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한 번에 건설하는 주택의 호수가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단지 많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단지는 바로 주택법에 따라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주택법상 분양할 목적의 주택은 몇 세대 이상을 건설했을 때? 30세대 이상입니다. 저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저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때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내가 살 집을 만드는 때에는 건축허가 받도록 되어 있지만 분양할 주택을 만드는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만약 한 번에 건설하는 주택의 호수 세대가 30호, 30세대 미만인 경우라면 우리 주변에 빌라 만들어지는 것 보신 적 있죠? 그 빌라 만들게 된다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받고 만들며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때에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저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주택단지,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아파트단지에는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라는 게 갖춰지게 됩니다. 부대시설은 아파트단지에 생활할 때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부대시설이라 표현하는데 주택단지에 존재하는 주차장이나 단지 내 도로를 부대시설이라 하고 아파트단지 내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가를 만들게 된다면 그때는 복리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복리시설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놀이터는 부대시설이겠습니까? 복리시설이겠습니까? 놀이터는 복리시설입니다. 주차장은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입니다. 그래서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라면 부대시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복리시설로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서 538페이지에 1. 재정 목적 찾으셨죠?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 안정부터 주거 수준 향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주거 안정이라 함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새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것을 주거 안정이라 표현하고 유주택자에게 낡은 주택 대신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것을 주거 수준 향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법에 따라 건설할 수 있는 주택 형태는 양가로 2번 단독택 찾으셨죠? 1. 단독택 2. 다중택 3. 다가구택 그리고 양가로 3번에 공동택 찾으셨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주택은 광의 단독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광의 단독택에는 협의의 단독택과 하숙집에 해당되는 다중택, 상가주택에 해당되는 다가구택 외 세종시장이 살고 있는 관저 건물, 공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종시장이 훌륭한 분이랄지라도 한 번에 30호의 공간 만들어서 그분 돌아가며 살게 하는 것은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공간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한다, 배제한다. 배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택은 주택으로 사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 4계층 이하라면 연립, 다세대로 구분하는데 동당 바다 면적합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 이하인 때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런데 기숙사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 기숙사를 30세대 건설하게 되면 사장님인 고용자 소유이지 근로자 소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관정에 기한 바 없고요. 그리고 이 기숙사에 방 한 칸에 2명, 3명의 근로자가 함께 생활한다면 주거 수준 향상과도 한계 없겠죠. 그래서 건축법에 광의 단독택과 공동택에는 공간과 기숙사가 포함되지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범위에는 이 둘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단독주택, 광의 단독택과 공동택 범위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4번 보게 되면 자금 차이에 따른 구분으로서 1, 2,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묶어놓습니다. 우선 민영주택 보시면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동전의 양면 관계이기 때문에 민영주택이면서 국민주택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주택 아니면 민영주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번 국민주택이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추천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추천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국가부터 지방공사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이들이 공공, 공적 사업체이죠. 공공이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고 2번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 추천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추천했습니다.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받아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 크기가 국민대 규모 이하일 때 국민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돈을 어디에서 빌린 것입니까?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받아 집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크기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 국민주택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누가 만들었냐? 사업체가 공공이라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것이고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재정, 기금으로서 나왔다고 하면 국민주택에 해당되게 되는데 우리 세종시에는
공무원 아파트 많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 아파트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방직 공무원을 위해 만들어주는 것과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행정 수도를 이전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국가재정으로 국민대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도 국민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국민대 규모란 말 찾으셨는데 세 대당 주거자료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대 규모라 하고 가로속만 잠깐 보십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는 최대 100제곱미터를 국민주택이라 한다. 국민대 규모라 한다. 그래서 국민대 규모는 원칙 85제곱미터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최대 100제곱미터까지 건설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옆에 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6. 세대 공동주택 별표 해놓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 것이 있다면 세대 공동주택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얘를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잠깐 살펴보시면 세대 구분용 공택이란 공동택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가로 해놓습니다. 공동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 교재는 개정되기 전에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할 것. 니은 세대 간의 연결분이나 경량 구조의 경계벽 설치할 것. 그리고 디귿, 리을 묶어놓습니다. 전체 주거는 전체 호수의 3분의 1 넘지 아니하고 전체 주거지 면적의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거기까지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중앙대 안성 캠퍼스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중대 안성 캠퍼스. 근데 중대 안성 캠퍼스에는 40평대와 50평대 아파트 분양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기숙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40평대나 50평대 아파트를 하나를 임대를 하게 되면 월세 1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얘를 방마다 세를 놓게 된다고 하면 한 군데에서 50만원씩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출입문 현관이 있는데 그 방마다 이룰 수 있는 구획을 따로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인 생활 가능할 수 있도록 방마다 구획해놓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생활 가능한데 저런 구획하고자 한다면 경계벽 만들어야 되죠. 저 경계벽을 불에 취약한 경계벽 구조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걸 계속 허용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2월 15일 날 기존 주택에 대한 세대 군용 공택으로 변경하는 건설 기준을 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셨던 내용들 중에 공동택관리법상 허가 받거나 신고하고 기존 공택을 세대 구분용 공택으로 만들 수 있는 건설 기준을 함께 보신 겁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하나 이해해놓습니다. 여기 세대 구분용 공동택은 법정 세대 수는 한 세대인데 실질적으로는 두 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세대 구분형 공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한 세대인데 불구하고 각각 별도의 출입문을 두게 되면 그리고 각각의 공간마다 주거 생활할 수 있는 부엌과 욕실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한 세대를 두 세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뭐라 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주차장 관련법에 따르게 되면 세대당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 아파트가 600세대에 해당된다면 600세대에 해당되게 된다면 모든 세대를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건설하게 되면 그리고 최소 하나만 더 줬다. 실질 거주하는 세대수는 얼마이다? 1200세대이고 각 세대마다 차를 보유하게 된다고 하면
해당 주택단지에 확보되어 있는 부대 세린 주차장은 부족하다, 충분하다. 부족해지게 됩니다. 저 세대 군용공택은 좋은 제도가 못됩니다. 그래서 저 세대 군용공택을 건설하게 되면 전체 세대 중에 얼마까지만? 3분의 1까지만. 전체 주거자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군용공택으로 건설,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400세대는 그냥 한 세대이고 200세대에 대해서만 세대 군용공택으로 한 세대 더 추가되어 추가시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주한 세대는 800세대인데 주차장이 600대가 확보되었다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살만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면 심하게 과밀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은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정 한 세대를 둘 이상으로 쪼개놨다고 하면 각각의 구분된 공간에 대해서는 별도 구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 전체가 한 세대가 되는 것이지 구분했다고 각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 소유권이 따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 한 40평대, 50평대 또는 30평대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이 한 10평 정도를 임대를 놓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생활하게 되면 노후 생활과 관련되어 월세 한 40만, 50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나 백화점 주변이라고 하면 여성 근로자들이 좀 많으시고 그분들은 방범이, 치안이 잘 돼 있는 아파트 단지가 좋지 원룸보다는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 군용주택을 최근 강남 쪽에 재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특히 삼성의료원이나 주변에 백화점 많은 그 지역이라고 하면 얘를 참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개포 종일단지를 재건축하게 되었을 때 이 세대 군용주택을 건설 공급한다니 경쟁률이, 조합원 사이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을 넘어볼 수 있습니다. 만들면 노후 보장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 군용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 건설 기준과 관련되어 새로 만들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세대수의 얼마까지만? 3분의 1까지만. 전체 주거자 면적의 얼마까지만? 3분의 1까지만. 그래서 이 하란 말은 이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과밀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서 사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중앙대 안성 캠퍼스 주변에 40평대 기존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세대 구분용 공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허다하다 보니 이번에 제한하게 되었거든요. 기존 세대가 한 세대라고 하면 최대 몇 세대까지 세대 구분용 공택을 줄 수 있다? 지금 두 세대 범위란, 예. 개정된 내용은 지금 교재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 장짜리 보시게 되면, 한 장짜리 보시게 되면 기존 세대 포함하여 몇 세대 이하? 기존 세대 포함하여 몇 세대 이하? 두 세대 이하란 말 찾으셨죠. 그래서 기존 세대를 절반 쪼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 출입문을 설치할 것. 그래서 출입문 따로 만들고자 한다면 쉽다, 어렵다. 아파트에 출입문 만드는 거 쉬울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아니, 새로 기존 아파트를. 지금 계단식에 사십니까? 복도식에 사십니까? 단독택에 사십니까? 예, 그러면 공동택이면 계단식이라고 하면 그 계단 라인 단이 뭐 발 놓는 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 이게 계단이 있고 이 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참이라 합니다. 계단 참이라 하는데 이 계단 참이 딱 철문 하나 들어갈 공간이지 이걸 두 개 낼 공간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복도식 아파트라고 하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작은 방 쪽에 또 출입문 만든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공사 도중에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민원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민 동의 받아야 되는데 동의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힘들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대신 불법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런 신규 규정을 마련했다는 것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존 아파트를 세대 구분용 공동택으로 만들게 된다면 전체 세대 중에 얼마까지만? 10분의 1까지만. 그래서 만약 전체 세대가 600세대라고 하면 600세대 중에 60세대에 대해서만 세대 구분용 공동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만드는 게 좋으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존 주택의 아파트가 여러 동 존재한다면 이 60세대만 세대 군용공세로 만들게 되었을 때 한 동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는 전체 중에 얼마까지만? 3분의 1까지만.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때에만 기존 주택을 세대 군용공세로 건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얘는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한 세대에서 추가시키는 겁니다. 전체 10분의 1, 동별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을 얻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취지는 이해되셨다고 하면 이제 외우는 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새로 만드는 때는 무조건 3분의 1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에 있어서는 10분의 1, 해당 동에 있어서는 3분의 1까지만 저 건설 기준 잡아놓으시는 게 올해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7.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얘는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우선 1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 추정했습니다. 국민택 규모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도시에 건설하는 다음 각호 주택을 말한다. 원룰주택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MB 때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시켜야 되겠습니까? 규제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규제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제도는 좋은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최대 세대수는 몇 세대까지만? 300세대 미만까지만. 만약 사업계획 승인받아 저 도시형 생활주택을 500세대 건설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주차장 관련법에 따르게 되면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당 0.5대 주차장을 확보하면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0.3대만 확보하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건과 관련된 곳이 단지형 다세대주택 만들다가 집안 잘못 건드려서 유치원이 붕괴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이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집을 짓게 된다고 하면 저 주차장 차 한 대 주차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한 평 반 정도의 땅이 필요합니다. 만약 명동 화장품 가게라고 하면 평당 거래 가격이 11억이거든요. 그냥 대충 두 평이라 하면 차 한 대 주차시키기 위해 11억짜리 땅 한 평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두 평이라면 22억입니다. 그런 건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법정 주차 대수가 0.5대가 되게 됩니다. 우리 세종시에 사람들 많이 몰리는 곳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전이면이나 저쪽에 뭐 산업단지 만들어지고 뭐 배터리 공장이든지 또는 뭐 수소에너지 관련된 연료 공장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신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초창기 아파트 만들게 되면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택 소유를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때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택이 되게 됩니다. 한 번 만들면 아마 세대당 단지형 다세대택은 세대당 한 5천에서 7천 정도 남습니다. 그걸 20세대 만들게 되면 짭짤하십니다. 나중에 한번 매매 임대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그런 쪽도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매매 임대만 했다가는 경기가 좀 불경기일 때는 유지하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도 보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도시형 혜택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수를 제한하게 됩니다. 최대 얼마까지? 300 미만이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택과 원룸형 주택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 단지형 다세대 연립택을 먼저 보십니다. 잠깐 내용 보시니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을 몇 층까지 할 수 있다? 5층. 원래
단정 연립주택과 단정 다세. 얘들은 그 전신이 연립주택과 다세주택이었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는 최대 몇 개층까지? 4개층이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정 연립, 단정 다세주택 만들게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몇 층까지 할 수 있다? 5층으로. 그래서 얘는 1인 가구의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규제 강화시킨 것이다. 규제 풀어주는 것이다. 풀어줘야만 이것 많이 만들 수 있고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왜 규제 완화시켜주고 있는지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연립주택일 때는 4층까지 만들 수 있었지만 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정 연립주택은 몇 층까지? 5층까지 가능하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원룸형 주택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주택 중에 하나일 것. 아파트부터 다세주택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원룸주택의 첫 번째 건설 기준은 아파트 형태나 연립주택 형태, 다세대 주택 형태로 가능한데 한 3년, 4년 전에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했는데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건 10층짜리였거든요. 그 10층짜리 형태였다면 연립 형태이다, 아파트 형태이다. 아파트 형태. 그래서 원룸주택은 아파트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 연립 다세주택으로도 충분히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원룸주택은 쾌적한 주거생활 도모하기 위해 욕실과 부엌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주택과 비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얘입니다. 우리 학원에도 화장실은 있지만 욕실 아니고요. 당비실이라는 곳에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곳은 있다 할지라도 걔가 부엌은 아니거든요. 이걸 갖추면 주택이고 이거 없으면 비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도시형 혜택을 건설하게 되었을 때 원래 국민대 규모라면 얼마이겠습니까? 도시지역에 만들기 때문에 85제곱미터까지 만들 수 있는데 이 원룸혜택에 있어서는 특이하게 세대 주거자 면적을 50제곱미터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저기 50제곱미터라고 하면 대충 16평, 17평 정도이거든요. 거기까지만 건설할 수 있지 85제곱미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사업계획 승인마다 원룸주택을 세대 주거자료 면적 60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50 벗어났기 때문에 틀린 지분이 된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곳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고 세대 주거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와 침실이 같은 공간을 구성하게 되면 보일러 소리에 잠 못 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욕실과 보일러실은 침실과 분리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실과 욕실이 함께 있을 때 습도 높으면 사람 건강에 나쁘거든요. 습도 높은 곳에는 항상 뭐가 핍니까? 곰팡이가. 그리고 세대 주거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그때는 투룸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원룸주택을 두 개 공간으로 구분했을 때 투룸형 주택이란다? 법정 용어는 방이 두 개랄지라도 원룸이지 투룸형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방이 세 개랄지라도 법률상 원룸주택이지 쓰리룸이란 말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5번, 지하층에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원룸주택을 배치할 수 없다. 그래서 총 5가지의 건설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에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가로 해놓으셨죠. 여기에다가 0이라고 해놓으시면 0번이라 해놓으시면 원룸주택의 건설 기준은 총 몇 개이다? 5개가 되게 됩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걸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복합건축제한 차셨죠. 하나의 건축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10세대와 일반 주택 10세대를 동일한 건물에 건축하게 되면 주차장은 몇 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0.5대이거든요.
그래서 15대 주차장 확보하면 만들 수 있는데 모든 세대가 차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분이 늦게 퇴근하셨다가 자기 차 주차시킬 자리에 도시형 세대에 거주하는 분이 차를 주차시켰다고 하면 싸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쟁이 예상되는 주거 형태는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형 살택과 그 밖의 주택, 도시형 살택 아닌 주택을 같은 건물에 건축할 수 없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를 한다. 확인되십니다. 1번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원룸 주택과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그래서 주거 전용면적부터 한 세대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건축하는 경우는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 주택을 만들게 되었을 때 주인이 해당 건물 관리하기 위해 함께 거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경우라면 딱 한 세대만 가능하고 주거적 면적은 얼마 돼야 된다? 85제곱미터 초과란 말 확인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가 원룸 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함께 거주할 수 있죠. 그때는 딱 한 세대만 주거적 면적은 얼마? 85제곱미터 초과해야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지금 543페이지 보시고 계셔야 됩니다. 543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원룸주택과 도시형살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은 허용한다. 그러면 잠깐 이걸 봐주십니다. 우리가 도시형살택과 관련된 건축 제한 규정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원룸형 주택은 딱 한 세대에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형 살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원룸주택 건축하는 장소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면 땅값 비싸죠. 그 토지 가격이 높은 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원룸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동일한 곳에 한 세대건 두 세대건 세 세대건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주거적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건 85제곱미터 초과하건 크게 관계없이 원룸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원래 원룸주택은 일반 주택은 몇 세대 만드는 것입니까? 한 세대만. 크기는 얼마? 85제곱미터 초과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원룸주택을 만드는 곳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라면 그때는 85제곱미터 초과건 이하이건 관계없이 세대 제한 없이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아마 우리 세종시에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지하철이 하나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철이 뚫리게 되면 지하철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역사 반경 1km 이내 지역에 용도 지역이 바뀌어버립니다. 반경 500m 이내 지역이라면 상업지역으로 바뀌어버리고요. 500m 벗어나고 1km 이내라고 하면 준주거지로 바뀌어버리는데 용도 지역이 바뀐지도 모르고 한 몇십 년 전부터 1층짜리 단주택을 건축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나랑 친한 친구라고 하면 그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떼보셔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로 바뀌었다고 하면 요즘 겨울에는 시원하고 여름에는 따뜻한 집에 살기 힘들지 않냐, 앞으로 나한테 모든 인생을 맡기면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한마디 해놓으시고 토지사용동의를 받아놓으십니다. 저 토지사용동의 받으시게 되면 여기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라면 1층을 상가를 만들게 되면 저 상가 만들고 나서 분양했을 때 건축공사비의 70% 나옵니다. 그래서 상가 팔아먹게 되면 1층짜리 상가 팔아먹게 되면 건물 전체 공사비용의 70%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2층, 3층, 4층은 원룸형 주택 만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혼자서 같이 함께 하시면 그분하고 가끔 분쟁이 있었을 때 중재해줄 분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삼총사를 불리웠던 분들이 계시면 한 층씩 맡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룸택에 나오는 소득은 내가 잘 관리하시면 그분 약간 떼어주시면 전혀 공감하는 표정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인데, 저는 좋은 친구 없어가지고 지금 아직 못 해먹고 있는 방법인데, 저런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비의 한 70% 정도를 용자받아서 저렇게 해놓으시면 괜찮으시거든요.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원주택과 관련된 건축 제한 규정, 장소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경우는 세대수 제한 없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에 대한 제한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거 보시는 게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에너지 다큐 주택이나 건강 친환경 주택, 임대 주택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 없으시고 546페이지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546페이지 보시게 되면 구 준 주택 찾으셨죠? 잠깐 확인하십니다. 준택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다 아니다. 예, 이제 되셨습니다. 법률 용어에 준이란 말이 붙게 된다면 뒤에 나오는 말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건축물을 말하는데 1. 다중생활시설 2번 노인복지주택 3번 오피스텔 4번 기숙사. 그래서 준택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시험 볼 때까지 오노라는 사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오노 닭입니다. 대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얘를 고시원 건물에 해당되게 되는 다중생활시설이지 얘가 다중택이나 다세주택, 다가구택으로 설명되게 되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다중택이나 다세대, 다가구라고 하면 얘는 주택이 그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이지 준주택 아닙니다. 고시원을 뭘 한다? 작년 겨울에 종로 고시원에서 화재 발생해서 인명피해 발생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고시원 건물은 불뜨든 나수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한다 해서 다중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이 아닙니다. 준주택이라는 것만 확인해봤습니다. 제발 얘는 하셔야 됩니다. 오노다기. 네 가지는 준주택이다. 그리고 10번 공공택지와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한번 하셔야 될 것이고 10일 부대시설, 봉인시설, 간시설 다음에 그리고 549페이지에 12 리모델링 찾으셨죠.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잠깐 내용 보시게 되면 한 2시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시까지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는 더 빡세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월달에는 3주차에 국토계획법을 끝내게 될 겁니다. 지금 1, 2월 과정에는 한 5주차에 걸쳐 국토계획법 했었는데 3월달에는 3주차에 국토계획법 해나가실 것이고 국토계획법 끝나고 나면 바로 건축법을 2주에 걸쳐 할 겁니다. 그리고 주택법을 2주에 걸쳐 하는데 7시간 정도면 주택 끝나시고 1시간 남는 것을 농지법을 해나갈 겁니다. 농지법은 한 40분 정도 하시면 깔끔하게 끝나실 거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한 주인데 그 한 주에 개발법 열심히 해놓고 조정법은 기본적인 것만 하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3, 4, 5를 해나가겠습니다. 막말로 말해서 건축법 주택법만 담아주시면 좀 더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을 3, 4, 5 달에는 좀 많이 해나가는 쪽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잠깐 리모델링 잠깐 확인하십니다. 건축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행위를 말한다. 1. 대소선 2번입니다. 사용 금사일 또는 사용생일부터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면적 30% 범위 내 증축하는 행위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세대 주거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 85미만 추천했습니다. 40%라는 말 찾았습니까? 40% 동그라미 놓습니다. 행위를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해하실 것은 건축법상의 리모델링은 개축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만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소선형과 증축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공동택에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10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택을 건설했던 아파트 만들었던 자에게 고쳐달라 요구할 수 있는데 10년 경과되었다고 하면 하자 담보 책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대소선하게 되면 누가 비용 부담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경과된 공동택에 대해서는 대소선형 리모델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무사일부터 15년 경과된 공동택의 경우에는 증축형 리모델 사업 할 수 있는데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안전진단을 통과한 때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전단은 A, B, C, D, E등급으로 나뉘는데 A가 우수등급이고요. B가 보통입니다. C가 미흡입니다. 그리고 D는 좀 뭔가 불량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등급과 E등급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재건축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D등급과 E등급이 나왔다면 도정법에 따른 D등급과 E등급이 나왔다면 도정법에 따른 뭐한다? 재건축 대상이고 A, B, C등급이 나왔을 때만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대선형이라고 하면 그냥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법적 문제가 없는데 증축형 리모델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동택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우리가 주종관계를 따지게 된다면 주물은 전유 부분만 주물이고 공용 부분은 종물로서 독자적인 재산 가치나 어떤 등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증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반면 주물에 해당되는 주거 전용 면적을 증축하게 된다면 저 증축은 얼마까지 증축할 수 있다? 기존 주거지 면적의 30%까지.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 주거지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얼마까지?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증축하게 되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나뉠 수 있는데 교재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3번 찾았습니까? 각 세대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얼마? 15% 주셔놓습니다. 15% 이내 세대 증가는 증축 행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고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기억, 니언 묶어놓습니다. 수지로 증축하는 행위가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상일 때는 3계층 그리고 3계층 동원해놓습니다. 수직 증축형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 추천놓습니다. 이때는 2계층 그리고 디귿입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할 것 신축 당시의 구조도 가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예를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 수증가형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 증축형과 비교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계단식 아파트라고 하면 기존 계단 한 라인이 있는데 얘를 옆으로 증축하게 되면 이 옆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새로운 내력 구조부나 내력 구조부에 해당되는 기둥, 내력벽 만들면서 해당 건축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에 만들어진 아파트를 수직 증축하게 되면 20년에 만들어놨던 기둥, 내력벽으로 최대 3계층을 증축하게 되었을 때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최대 증축할 수 있는 층수는 몇 계층이다? 3계층인데 만약 기존 공동택이 15층 이상일 때는 3계층 이하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고
14층 이하의 공동택이라면 몇 개 층을? 두 개 층 이하를 증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축하게 되었을 때 20년에 해당 공택을 신축했을 때 구조 설계도를 필요합니다. 그 구조도는 어떤 구조로 기둥과 내력표를 만들었는지, 이번에 최대 3계층을 수직 증축하게 되면 그러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 설계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도는 리모델할 당시의 구조도이겠습니까? 20년 전 구조도이겠습니까?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큰 관건은 무엇이다? 안전입니다. 그래서 층수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세대 증가형 리모델 사업과 비교되는 것은 1대1 리모델 사업입니다. 가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따라 돈을 안 내려고 아파트만 늘리고 세대 똑같이 하겠다는 재건축 단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주거 전용 면적을 원칙 30% 늘릴 수 있고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40% 늘릴 수 있는데 그 증축할 수 있는 것을 오직 면적 늘리는 데만 사용하게 된다면 그게 1대1 리모델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20평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40평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을 때 평상시에 사용하던 전기, 수도 사용량은 같다? 크게 달라진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기존 세대가 100세대였는데 저 100세대가 200세대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전기, 수도 사용량은 아파트 전체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한정 늘리게 되는 것은 과밀화 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세대 증가의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증가시킬 수 있는 세대 범위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수의 얼마까지만? 15%까지만. 그래서 100세대라고 하면 115세대로, 200세대라고 하면 230세대까지 세대 늘릴 수 있지 무한정 늘리는 것은 못합니다. 이것은 과밀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우리 가끔 TV에 신문에 나오는 것이 가락시형 아파트가 헬리오 시티로 바뀌었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가락시형 아파트가 한 6천 세대였는데 얘가 만 세대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재건축한다? 리모델 사업한다. 리모델 재건축이 나왔고요. 그리고 가락시형 아파트가 5층짜리였는데 얘가 35층 아파트로 바뀌었거든요. 고층 아파트이면 고층 아파트일수록 조망권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비싸게 거래될 수 있거든요. 재건축한다? 달랑 3계층. 5층짜리라면 2계층 증축할 수 있는 수직 증축 리모델 사업한다. 재건축.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 리모델 하기보다는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대신 이러한 것들은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대수증가 리모델 사업하게 되었을 때 기존 세대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고 수직 증축하게 되면 최대 3계층인데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을, 15층 이하일 때는 3계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다. 대신 얘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고려한 제도이고 얘는 과밀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세대 증가 한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런 범위를 잠깐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과 관련되어서는 3월달에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농지법은 대충 마음속에 5번 찍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법이 건축법이 끝나게 되면 아주 쉬운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건축 끝나고 한번 하게 되면 좀 만만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